잘 지내셨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가족의 과업 네 가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가족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제로는 조현병 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가족의 생활 지침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먼저 가족과 당사자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발병의 의미인데요. 지금 요 그림하고 이 그림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전에 했던 강의, 촛불추천 187이라고 하는 강의에서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을 돕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에 제가 요 그림을 제시하고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비유해서 그린 거예요. 말하자면 위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보고 삶의 어떤 굴곡은 있겠지만 이렇게 간다라고 봤을 때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의 삶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삶이 이렇게 삶의 어떤 순간에 추락하게 되는 거죠. 굴곡이 좀 우여곡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시 일어선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산의 산등성이 길하고 산의 어떤 계곡을 따라가는 길하고처럼 비유해서 그린다고 그려본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시사하려고 했던 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또는 심한 우울증이나 이러한 병이 발병한다는 것이 이 병이 단순히 병 자체로서의 의미만 갖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병이 발병함으로 해서 그때부터 우리 당사자들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 버린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들의 삶도 바뀌어 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이 발병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하나의 어떤 인생 행로를 바꾼 엄청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사건이다. 이 병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 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 남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럼 가족분들 지금 오늘 이렇게 교육받으러 와 계시겠지만, 가족분들도 그렇고, 우리 당사자분들도 그렇고, 만약에 병이 발병하지 않았다 한다면, 이런 교육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발병함으로 해서, 그전에까지는 겪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죠.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고, 때로는 입원을 해야 되고,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도 휴학을 해야 되고, 내지는 직장도 한동안 못 다니게 되는 일도 생기고, 우리 가족분들도 그전에 살던 삶에서 이젠 환자가 발병을 하게 되면 환자한테 온통 신경을 써야 되고, 병원 다닐 때 따라다녀야지 되고, 겪지 않아도 될 여러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전혀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이제 삶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자, 그좀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병으로 인해서 우리 당사자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요 이야기도 제가 이제 이전에 제가 했던 강의 촛불추천 145에서 당사자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라고 하는 그 동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거 이제 간단히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병이 발병함으로 해서 우리 당사자분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크게 보자면 하나가 이제 생물학적 붕괴, 또 하나가 사회적 붕괴, 또 하나가 심리적 붕괴,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발병이다, 병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학적 붕괴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뇌에 신경전달 물질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던 것이 웬일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을 한다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뇌가 어떤 혼란 상태에 빠진다, 신체 리듬이 붕괴된다, 때로는 정신 건강이 악화된다. 아무튼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문제로부터 이 출발은
출발은 분명히 이 병은 뇌의 질환이다. 우리가 이야기한다. 맞는 말이에요. 출발은 뇌에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뇌질환에만 그쳐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전반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흔히 보면은 사회적 붕괴가 초래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구성되는 거예요. 하나는 직업, 하나는 대인관계. 근데 이제 직업이라든지 또는 학업이 계속되지 못하고 이제 직업생활이나 학업생활을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대인관계가 악화되고 단절되고 그래서 결국은 친구 하나 없이 집에 고립되어서 살게 되는 이런 식의 사회적 붕괴가 흔히 초래되고요. 이렇게 이제 사회적 붕괴가 초래되다가 보면은 연이어서 이제 심리적 붕괴가 초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자기가 살고 싶었던 어떤 인생이 있는데 이제 발병을 하게 되고 사회생활의 뜻대로 되지 않게 되고 하면 이제 자기 앞날이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 희망의 상실, 그리고 자신감의 상실, 자존감의 상실, 나아가서 자아정체감의 상실. 아무튼 이런 심각한 어떤 심리적 문제가 이제 초래되게 된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강의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가 이것을 병이라 해서 병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삶을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 삶에 당사자들의 삶에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부모님들은 어떤 고통을 겪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요즘에는 요 강의를 잘 안 하는데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트필드 박사가 언급한 네 가지 고통 하는 게 있는데 가족의 네 가지 고통에서 이 하트필드 박사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자녀가 조현병이어서 조현병을 지닌 자녀의 어머님인데 그래서 이제 애를 돌보면서 본인이 뒤늦게 심리학 공부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심리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신 분인데 그리고 미국의 1980년대 초반에 아마도 1984년인가에 미국가족협회 남이라고 하는데 미국가족협회 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미국가족협회는 우리나라 가족협회하고는 규모나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족협회가 제대로 잘 성장을 아직 못한 단계거든요. 근데 미국 가족협회는 초기부터 시작해서 전략을 잘 세웠어요. 가족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걸로 전략을 세워서, 그러니까 가족협회 안에서 가족 교육 강사를 양성을 했어요. 가족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 강사를 양성시켜서 그렇게 양성한 강사를 전국 각지에 파견을 한 거예요. 가족 모임에. 그래서 가족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가족분들. 그러니까 초발 가족부터 시작해서 병원에 발병해서 애를 병원에 입원시키게 되면 바로 가족협회 가입하고 가족 교육을 듣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가족협회가 이제 영향력이 있죠. 인원도 많고 영향력도 있고 그리고 가족협회 회원들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병에 대해서 공부들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런 가족협회인데 아무튼 그 가족협회 84년도인가 회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왜 환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느냐. 환자도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 가족도 고통받고 있다. 근데 전문가들이 쓴 책이라든지 이론들을 보면 환자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고 우리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 가족들이 이 병을 쭉 당사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겪는지 우리 가족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는지에 대한 그런 이론이 왜 없느냐 그런 설명이 왜 없느냐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보건대 전 세계 우리 이 정신질환을 지닌 분들의 가족분들,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 심한 우울증을 지닌 가족분들은 전 세계 모든 가족이 공통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해서 그 공통적인 고통을 이분이 네 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가 상실감과 슬픔, 그리고 애도 반응이죠. 내 애가 살아있지만 마치 애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에 자존심과 체면의 손상을 경험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애를 마치 잘 못 키운 것 같은, 내가 부모로서 자격이 미달인 것 같은 이런 어떤 느낌들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감과 걱정해서 매일매일의 생활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오늘은 애가 좀 어떨려나 하고 괜찮은가, 오늘은 또 어떤가 지켜보고 늘 재발할까 봐, 늘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불안불안해하면서 살게 된다. 그 다음에 분노와 절망,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화가 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당사자 본인한테도 화가 나고, 지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고, 다른 가족들한테도 화가 나고, 같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다들 무관심하고, 일단 가족들한테도 화가 나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도 화가 나고, 나아가서는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의료진들한테도 화가 나고, 하나님한테도 화가 나고, 하나님 도대체 그 보살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종교를 바꾸시는 분들도 많죠. 결국은 교회 잘 다니시던 분들이 오랜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은 실망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된다든지 이런 일도 있고, 마찬가지로 절에 다니시던 분들이 절에 안 다니신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를 또 택하게 된다든지, 아무튼 종교를 바꾸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고통, 이 공통적인 고통이다. 이 병이 발병하게 되면, 집안에 발병하게 되면 모든 가족은 이런 종류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도 보자면 양육 부담이라든지 부양 부담이 증가하게 되죠. 시간적으로 환자한테 매이게 되죠. 그래서 내 개인 시간이 줄어드는,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죠.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고, 그랬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몰라서 절절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흔히 벌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손실에서 이제 지출은 증가하는데 수입은 줄어들죠. 지출은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병원비라든지 또 약값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허다하게 헛돈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지출은 증가하는데 또 내가 내 일에 전념을 못하니까 환자를 돌보느라고 24시간 매이게 되다가 보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 일에 소홀히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수입은 수입대로 감소하고, 이래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특히 우리 가족분들이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제 병이 처음 발병할 때에는 당사자의 나이가 보통 20세 전후에서 많이 발병을 하니까 이때 가족분들은 한 50대 전후 정도 되거든요. 이때 보통 발병을 하는데, 이때는 가족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좋다는 거는 이제 뭐든지 다 해줄라 하죠. 하다가 보면 헛돈들이 이제 많이 나가요. 그리고 또 최고의 치료를 받겠다 해서 막 입원할 때마다 그냥 대학병원에만 계속 입원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자신의 경제력의 한도 안에서 지출하는 돈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월 수입의 한도 안에서 돈을 지출하십시오. 병원비든 치료비든 상담비든 또는 기타 뭐 몸에 좋다 해서 영양제를 사 먹이시든 뭐를 해도 좋은데 내 월 수입의 한도 안에서 하십시오. 빚을 내가면서 하지 마십시오. 빚내고 적금 깨고 이래가면서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초발했을 때 가족분들의 심정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제 완전히 최선을 다해서 올인하면, 뭐든지 좋다는 거 다 해주면 병이 나을 거다, 빨리 나을 거다 생각해서 막 뭐 적금 깨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붓죠. 돈 없으면 빌려서도 은행 대출 받아서도 다 밀어넣죠.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심지어 보면은 집 팔아서 멀쩡한 아파트 팔아서 전세로 옮기면서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중에 그래서 이게 자칫 돈 관리 면에서 신경을 안 쓰시다 보면은 결국은 집 팔아서 전세로 옮기게 되고, 전세 팔아서 월세 옮기게 되고, 나중에 한 20년 세월, 30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돈이 없어서 절절매는 상황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자신의 경제력의 한도 안에서 치료비든 뭐든 환자를 위해서 쓰는 돈이 지출이 되게끔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좋다고 해서 다 해주시다가 보면 결국은 집안의 재산이 거덜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이런 어떤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 당사자와 부모 모두 인생이 바뀌어 버렸고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당사자와 가족은 각자에게 주어진 과업을 잘 수행을 해야 됩니다.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낫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약물치료 잘 받는 거, 약 잘 먹는 거 이거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가족의 정서적 지원 해서 오늘 강의하는 이 내용이거든요. 가족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이게 지금 오늘 강의할 내용이고. 그 다음 나머지 세 개가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가 증상관리죠. 제가 스트레스 관리, 증상관리, 위기관리라고 이야기하지만 핵심은 증상관리예요. 자신의 증상을 자신이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증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게 스트레스니까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위기 상황이 흔히 종종 올 수 있으니까 자신의 재발 경고 신호를 자신이 잘 알고 있어서 미리미리 위기 상황을 자신이 잘 막아낼 수 있어야지 되고 등등. 그래서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기가 증상에 안 휘둘리고 자기 증상을 자기가 잘 조절해 나가는 이 문제가 1차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될 과업인데 당사자 스스로가 잘 못한다 할 때 옆에 부모님들이 거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증상관리, 스트레스관리, 증상관리, 위기관리 요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선순환적 생활습관이라 하잖아요. 당사자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자신이 자신의 생활을 선순환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이 작업. 요건 당사자 스스로가 노력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당사자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죠. 제가 대표적으로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게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양의 환경으로, 긍정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될 일은 자신의 내면을 긍정적인 그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선순환적인 생활습관을 갖추려고 하는 생활이 선순환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이 노력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고한 삶의 목표. 인생 목표가 확고하게 있어서 그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과업을 제가 보자면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가 약 잘 먹어야 된다. 그 다음 증상 관리 잘 해야 된다.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 갖춰야 된다.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우리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비해서 우리 가족분들도 또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네 가지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고 지나가시죠. 요거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만든 6분짜리 동영상이에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제작하는 동영상들이 제가 볼 때 꽤 그래도 볼만해요. 내용이 알차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방금 보신 6분짜리 동영상 안에 담긴 주로 이제 그 내용인데 그거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지금부터 이제 한 1시간 반, 2시간 가량에 걸쳐서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가족의 과업이 네 가지입니다.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가 이제 수용과 지원, 그리고 이제 당사자에 대한 수용, 당사자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당사자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고 또 하나가 가족 환자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과업이고요. 또 하나가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라고 하는 가족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희망을 간직하기라고 했는데 사실 이 희망을 간직하기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항목으로 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수용과 지원에 포함시킨다든지 해도 되는데 워낙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 항목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네 가지인데 그중에 오늘 특히 수용과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용과 지원인데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수용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요 말 앞에 제가 생각할 때 하나가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죠.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무엇을 나의 바람이나 나의 기대나 또는 이때까지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던 방식이나 등등 그런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는 거예요. 이 뒤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도 그렇고 가족분들의 회복 수기도 그렇고 쭉 읽어보면 결국은 포기했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난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 라고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비로소 이 수용이 되는 수용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회복 수기하고 읽어보면 그렇게 괴로웠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편안한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수용이 된 건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인데요. 이 수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이전에는 제가 이 수용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가 부릴 때 가족분들이 무리되어 줘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필요로 할 때 필요로 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것. 이게 지원인데 우리는 종종 내가 도와준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들이 있죠. 본인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나서서 도와주겠다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또는 도와줄 때 본인이 필요로 하는 그것만 딱 도와주면 되는데 뭐 이것저것 내가 생각해서 이게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도와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길에서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가는 장애인들이라든지 등등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줘야 되죠. 가끔씩 가다가 보면은 나서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죠. 횡단보도 같은데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 휠체어 타고 있다든지 하면은 본인이 밀어달라고 안 했는데 와서 뭐 밀어준다든지 이런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거죠. 다른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 이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자기 결정권이죠. 도움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신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 그런 가운데 우리가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게 그게 진짜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전에 제 강의에서는 이 지원을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제 비유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보자면 이전에 제 강의 촛불 추천 186이라는 강의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라는 제목을 했던 강의인데 그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수용이라고 하는 것을 무리되어주는 것에 비유했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당사자들이 사는 삶이 지금 마치 사막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햇볕은 내리쬐고 쉴 곳은 없고 이런 거에 비유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지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당사자들이 세상 속에서 눈 뜨면 갈만한 곳 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오아시스입니다.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으면 처음에 한 군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력이 생기면 또 하나 더 만들어주고 또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이러면 당사자들이 살아갈 만할 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다른 비유로서 제가 늘 하는 비유가 1급수와 3급수
비유이죠. 우리 당사자들은 1급수 어종입니다. 맑은 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물고기로 따지자면 그런 어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3급수 세상입니다. 그래서 탁한 물이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이 1급수 어종을 3급수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살기가 힘들고 못 사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세상이 3급수의 이 혼탁한 물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당사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게 되면 1급수 물이 있는 웅덩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맹 이제 오아시스를 사막 속에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비유하고 같은 비유죠. 이 혼탁한 물 속에서 3급수 물 속에 1급수 물 웅덩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는 게 같은 비유죠. 그래서 당장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수용이라든지 지원과 관련해서 고치려 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지지자가 되어주고 지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가족분들이 흔히 보면 치료자 역할 또 교육자 역할을 하시려는 경우가 많죠. 내가 들어서 얘 병을 낫게 해야 되겠다. 또 집안에서 이래 이렇게 생활하게 해야 그나마 밖에 나가서 생활하지 집에서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되겠나 해서 집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상생활하는 것부터 바로잡아주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마치 학교 선생님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려 하거나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치료자 역할이나 교육자 역할이 아니고 치료자 역할하는 것, 교육자 역할하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맡기시고 가족분들은 지지자가 되어주고 지원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언제라도 안아주고 품어주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전 강의에서 많이 강조했던 이야기예요.